7월 마지막 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 신통할 탄핵열차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김남기 박사님, 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초반 이 정봉중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이 부울경과 그리고 충청지역 경선에서는 이 4위에 머물렀던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면서 바짝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네. 자, 1위 싸움도 관심사이지만 최고위원 이 마지막 한자리 놓고 누가 5위를 차지할 것인지도 흥미진진합니다. 이 현재까지 민주당 이 경선 이 전당대회 진행상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첫 주에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 다섯 곳에 이어서 지난 주말에는 부울경, PK 지역과 충청 남북도 경선이 있었습니다. 총 17개 시도 가운데 10곳에 이제 경선을 마쳤는데요. 권리당원 수 기준으로 보면 약 24%로 아직 4분의 1에 채 미치지는 못합니다. 많이 남았죠. 예, 앞으로 남은 곳은 호남 지역과 경기, 대전, 세종, 서울 지역입니다. 이 중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호남 지역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호남 참 대단합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죠. 2주차까지 중간 합계는 지금 정봉주 후보가 19.0, 김민석 후보가 17.2로 두 후보가 이제 선두권을 달리고 있고요. 김병주, 전현희, 이현주, 한준호 후보가 중위권을 이제 형성하고 있습니다. 1주차에 비해서는 정봉주, 김병주 후보는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김민석, 한준호 후보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 그런데 계속해서 이번 주말 관심이 집중되는 이 호남 지역 결과와 앞으로 최종 순위도 좀 예상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예. 먼저 이제 호남 지역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꽃의 지역별 득표율을 제가 이제 참고해봤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그런데 정봉주, 전현희, 이현주 후보가 그 호남 지역에서는 좀 높게 나온 반면에 김민석, 한준호 후보는 상당히 낮게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호남 지역의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샘플 수가 너무 적어서 사실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남 지역 경선에서 관심이 가는 후보는 아무래도 광주 출신의 민영배 후보인데요. 여론조사 꽃 조사 결과로 제가 자체 분석을 했을 때는 약 15% 정도의 득표율이 나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광주 출신의 이제 송갑석 후보의 득표율을 제가 감안해 볼 때는 민영배 후보는 호남에서 약 14% 정도 득표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군요. 그럼 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민영배 후가 호남에서 14%를 득표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순위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그래도 당선권인 5위 안에는 좀 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호남까지 이제 중간 집계를 하면 일시적으로 한 10% 정도의 득표율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다른 지역의 득표율을 감안해 볼 때는 지금 호남 이외의 지역이 앞으로도 한 43% 그렇죠.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득표율은 약 8.6% 전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저도 이제 결국은 아무래도 누가 1위를 할 것인가 이 1위 경쟁이 궁금합니다. 이 상승세인 김민석 후보가 호남에서 정봉주 후보에게 역전 가능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예. 글쎄요. 이제 뭐 차트 한번 다시 보시죠. 일단 지금 이제 호남까지 중간 집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정봉주 후보를 좀 추월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남은 지역 중에 이제 호남 이외의 지역, 뭐 서울, 경기, 대전, 세종은 지난주 결과와 마찬가지로 김민석 후보의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부울경 충남북 결과를 그대로 이제 앞으로 남은 저 지역의 그 결과로 대입을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김민석 후보는 호남에서 정봉주 후보와 비슷한 수준만 유지해도 최종 결과에서는 1% 이상 앞서는 그래요? 그래서 1위를 차지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호남 표심은 다른 지역과 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호남에서 정봉주 후보가 오히려 한 3%만 앞서도 최종 결과는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네. 뭐 1위 싸움과 마찬가지로 이 호남 지역의 결과가 중위권의 당락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좀 차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중위권을 달리는 김병주, 이현주, 한준호, 전현희 후보가 사실상 1% 안에서 순위 다툼을 그렇죠. 할 걸로 네. 보이는데요. 아주 치열하죠. 네. 네. 상대적으로 앞서가던 김병주, 전현희 후보는 지난주에 2차 경선에서 다소 주춤한 상태고요. 반면 한준호 후보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후보 모두 각각 11.5%를 똑같이 호남에서 득표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란인데요. 김병주 후보가 최종적으로 12.8, 한준호 전현희 후보는 12.4로 이제 당선권이 되는 반면에 전부 그냥 똑같아요. 이현주 후보가 11.9로 가장 이제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로 이제 빨간색 한번 호남 지역 보시면 이안. 예, 이안인데요. 최종 합계를 당선권인 12.4%로 가정했을 때 그럼 호남에서 몇 프로를 얻어야 되는가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김병주 후보는 10.3, 이현주 후보는 13%, 그 다음에 한준호 후보는 11.4, 전현희 후보 11.3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를 주목해서 이번 주말에 관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서연아님께서 제발 권리당원들 투표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투표 좀 해서 투표율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마지막 변수는 이 14%를 차지하는 이 대의원표와 이 30%가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대의원표는 8월 18일 당일 현장 연설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 이제 후보들은 각 지역 이제를 돌면서 연설 실력이 많이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자신의 강점을 잘 보여줄 걸로는 보이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지켜본 결과로는 지금 1위 후보인 정봉주, 김민석 후보는 둘 다 연설 실력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막말로 네. 말빨 죽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후보와 한준호 후보도 상당히 나름 강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의외로 김병주 후보가 매우 부드럽게 예, 그런 청중과 잘 호흡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이 아니라 선거 이제 마지막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 국민들도 경선 결과들을 쭉 지켜보게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일반 국민들도 전략적인 응답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지난 여론조사 꽃과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체로 첫 주에 실시된 네.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 시기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 주쯤 조사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아무래도 뭐 이번 주 호남 지역 결과 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이 여론조사 결과와 탄핵 지수 살펴보죠. 먼저 이 정당 지지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네 차트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모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뒤졌습니다. 다만 리얼미터는 지난주 8.9%포인트 차에서 네. 1.7%포인트로 차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지난주에 최초로 국민의힘에 뒤졌던 여론조사 꽃 ARS 조사는 이번 주에 42.5 대 34.6으로 네. 크게 앞서면서 다시 예,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네. ARS 조사에서 그 좀 많이 나타났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 컨벤션 효과가 그렇죠. 사라졌기 때문으로 네. 이제 보입니다. 이념 성향을 배제한 NGI 수치도 다시 민주당이 역전해서 2.8%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저게 정상 아닌가요? 아무튼 뭐 다음은 대통령 이 직무평가와 탄핵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대통령 직무평가는 지금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좀 매스컴에서 사라진 그런 네. 느낌인데요. 한동훈이 뜨고 예, 예. 탄핵 지수는 이제 GR 지수가 2.2로 지난주와 같고요. 꽃 지수는 2.2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아쉽게도 윤석열 탄핵을 직접 묻는 여론조사는 네. 없었습니다. 아마 빵진숙 때문에 묻혀버린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윤상의 신통할 탄핵 열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신통할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열기는 절대 식지 않고 점점 불타오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김남희 박사님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울의 소리 제공 유해상의 신통할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